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야, 그라데이션 균일한 거 봐.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경환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서울권 돈가스 원탑은 여기라고. 지금 안 그래도 오픈런으로 왔는데도 웨이팅 중인데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시간이 12시 16분. 우리가 한 40분 정도에 왔지. 지금 30분 정도 웨이팅 대기면은 회전율이 빠른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그 웨이팅을 할 때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주문을 받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딱이네. 여기 카와카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한 여러 번 올려고 했었어. 그러다가 드디어 온 거고, 아무쪼록 정말 수준 있는 돈가스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다녀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맛의 기억과 이런 비주얼들이 아마 스물스물 떠오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메뉴판은 이제 로스카츠하고 이제 힐카츠, 그다음 모든카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순 로스카츠 1일 한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아래 보시면 사이드로 토리카츠하고 유린지카츠 있고요. 그다음 추가 메뉴 보시면 한입카레부터 뭐 안심 한덩이, 치킨 한덩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네요. 돈가스라는 장르가 튀김 방식에서 뭐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주는데, 카와카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카츠모리즈와 그런 비슷한 형태로 튀기고 그다음 오븐에다가 또 한 번 더 조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돈가스의 그 튀김 색깔을 보면은 정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마치 정말 소고기 스테이크를 제대로 구운 약간 리버스 시어링 형태의 그런 스테이크를 보는 것 마냥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오는 돈가스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와, 크기가 카와카츠의 풍로스입니다.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큰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아니, 이거 지금 손바닥만 해. 두께감만 봐봐. 여기는 안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히레입니다. 야, 그라데이션 균일한 거 봐. 진짜 예술이네요. 네, 거의 완벽한 한 미디움 정도의 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진짜 수분감 예술이다. 야, 안심향 너무 진하다. 마치 그 수비드가 되어 있는 것 마냥 안심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이 정말 진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입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 아니야. 씹는 맛도 있어. 도톰한 느낌이 입안에 가득 차는 느낌이 엄청 좋네. 지금 다른 돈가스 집들하고 좀 다른 점은 빵가루는 아주 바삭한 형태는 아니고 빵가루보다는 진짜 고기 스티크 먹고 있는 느낌? 진짜 그 수분감이 입안 전체로 느껴집니다. 이쪽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튀김에 이 붙어 있는 거 봐. 이 튀김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꽉 잡고 있습니다. 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이 단면으로 이 수분감 나오는 거 봐. 와, 진짜 감동적인 맛이다. 새콤하게 진짜 잘 만드셨다. 약간 일식 형태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자 같은 그런 새콤한 프레시한 향도 같이 있어요. 돈가스집에 정말 잘 어울리는 열무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소금만 살짝 뿌릴게요. 자, 올리브오일에 소금에다가 먹으면 또 어떨지 한번.
지금 카와카치 히레를 먹어보고 느낀 게 진짜 품종의 그 특별함 제외하고는 일본에 갈 필요 없다 수준까지 느껴져요. 정말 그 일본에서 좀 수준 높은 돈가스집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은 튀김이 좀 눅눅해지는 감은 있어요. 안심 자체가 수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튀김이 조금 덜 바삭하다라는 거 제외하고는 한 입 가득 들어오는 이 느낌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진짜 예술. 진하다. 말린 새우의 풍미가 되게 세게 나고요. 기름이 동동 떠 있는 거 보니까 그 고기 육수도 같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감칠맛이 진한 스타일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일반 장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경 써서 만든 장국이에요. 카레가 살짝 라구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아마 돈가스 자투리 고기들 갈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게 만드셨다. 제가 지금 돈가스집 여러 곳 다니면서 먹은 카레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일식 카레의 기본적인 베이스 느낌이 나면서도 제가 자주 즐겨 만들어 먹던 그 일식 형태의 카레와 정말 비슷한 맛이에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토마토도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 산미가 잡아줘요. 확실히 신경 쓴 카레 맛입니다. 자, 다음은 튕로스입니다. 야,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커? 어떻게 이렇게 크지? 아, 크기 미쳤다 진짜. 아, 근데 진짜 값어치 하는 크기예요. 다른 돈가스집들보다 양이 많아. 지방떡도 정말 살짝 물컹거리긴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지도 않고요. 오히려 쫄깃쫄깃하게 씹으면서 되게 진한 향을 내줍니다. 숙성치도 적당하게 느껴지고요. 고기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튀김옷은 적당히 바삭한 정도. 이제 등심 쪽 한번 먹어볼게요. 등심 쪽도 정말 잘 나왔죠? 아직도 바삭함이 느껴져. 아, 등심 너무 부드럽다. 보면은 튀김옷이 아직도 눅눅해지지 않았고 바삭함이 느껴지고요. 단면이 진짜 일단 가장 아름답습니다. 레스팅이 이미 끝나가지고 더 오버쿡 되지도 않아. 완전 부드러워 버리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부드러움을 넘어서 촉촉하고 수분감이 있으면서도 그 부드러움 사이에 고기 씹는 맛이 존재한다. 그 레이어가 있어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함과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밥은 너무 마음에 든다. 마찬가지로 힘이 있으면서도 단단하고 씹는 식감이 있습니다. 단맛은 적으면서도 돈가스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야, 잘한다. 돈가스 소스 같은 경우에도 단맛은 적당히 있으면서도 새콤한 맛이 같이 있어주니까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느끼하지가 않네. 자, 유린기 토리카츠 하프컷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래는 양배추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초록고추하고 빨간고추 두 가지 이렇게 다져져 있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색감이 촉촉하게 맞춰져 있네요. 그리고 유린기 소스가 같이 나옵니다. 소스도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것 같네요. 뜨겁게 안 돼 있고 좀 차갑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곁들여서 먹어볼게요. 아, 이것도 뱁니다. 여기도 안에 그 유자 같은 향이 느껴지는데요. 그게 새콤함을 더해주면서 안에 이 그 유린기 소스의 그 감칠맛들이 같이 살아있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둘이서 와서 먹기에는 양이 좀 많고요. 한 3명에서 4명 정도 왔을 때 중간에 사이드 디쉬로 하나 같이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돈가스 나 지금 3개째 먹고 있잖아. 그래도 들어가. 맛있어서 들어가. 이 새콤한 유자 맛을 정말 사용을 잘 하신다. 마지막에 먹어도 튀김에서 올라왔던 그 느끼함을 쑥 눌러주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유린기 카츠까지 먹어봤는데 아, 진짜 카와카츠는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방에서도 올라오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여행하실 때 시간 내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카와카츠 장단점 분석입니다. 첫째로 카와카츠는 튀김 방식이 이곳만의 스킬과 노하우가 들어가는데요. 튀김 이후 오븐에서 베이킹을 한 번 더 해주므로 겉은 기름기를 더 빼내어 바삭하게 해주고 안쪽은 수분감과 핑크빛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완벽한 돈가스를 완성해줬습니다. 또한 원육 자체도 좋았지만 커팅 방식에도 차별화를 줘서 비주얼과 식감적인 부분에도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사이드 메뉴 중 카레도 수준급으로 함께 곁들여 먹기 좋았고 유린기 카츠도 양도 많고 비주얼과 맛
맛까지 잡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이드 메뉴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카와카츠의 튀김 방식 특성상 육즙과 부드러운 만큼은 최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튀김이 금방 눅눅해지는 점은 아쉬운 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튀김 방식이 디테일하다 보니 웨이팅 시 회전율이 다른 돈가스 집들보다 조금 더 느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돈가스 퀄리티 대비 음료나 주류 메뉴 라인업이 아쉬웠는데요. 개인적으로 생맥이나 하이볼 같은 산미와 탄산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주류 메뉴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만큼 제 개인적으로도 카와카츠는 탑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업장의 전체적인 수준과 완성도가 훌륭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카와카츠를 아직 가보지 않았다면 한 치의 고민 없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